광활한 우주, 무한한 시간 속에서 당신과 함께함을 감사하며. 아, 이게 소문이군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소문만으로도 이 책은 소장할 가치가 있다. 맞아요. 이게 제일 유명한 소문이잖아요. 정말요. 그래서 칼 세건이 워낙에 대중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뭐 이런 과학 문화 활동들,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칼 세건이 훌륭한 과학자가 아니라는 편견도 많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방송인인 줄 알지. 그러니까 방송인.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과학자분들, 방송에 많이 나오는 분들도 실제로 좋은 논문을 연구실에서 많이 내시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연구 업적보다 오히려 이분들은 방송에서의 모습이 훨씬 더 유명하니까 연구를 안 하는 줄 아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걸 실제로 칼 세건 효과라 그러거든요. 칼 세건 효과. 예. 네. 교수님도 막 이제 건축 관련된 거를 맨날 고민하고 공부하셔도 방송에 많이 나오시니까. 맞아. 그분은 건축가가 아닌데 이럴 수 있는 거야, 사람이. 근데 계속 하시잖아요. 네. 건축 쪽 업무를. 네. 이게 칼 세건 효과라고 하고 실제로 연구적으로도 성과를 다른 천문학자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남기셨어요. 논문도 많이 쓰셨고. 근데 워낙에 대중활동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있었고, 만약에 칼 세건이 정말로 그냥 이야기만 하고 다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사실 이렇게까지 나라에서 힘을 실어주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겠죠. 네, 정말 과학자였기 때문에 나라에서 이 사람을 책임자로 임명을 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소통까지 잘해버리니까 위에 있는 정책 결정권자들이 너무나도 설득이 되는 거야.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회유할 줄 알고, 주장할 땐 주장할 줄 알고, 언론을 이용할 줄 알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학자적인 면모보다 대중가적인 면모가 컸던 거고, 하지만 대단하게도 과학도 대단하다. 그래서 수많은 과학자분들이 칼 세건 때문에 연구도 잘하고 소통도 잘하는 과학자를 꿈꾸세요. 근데 칼 세건은 저는 개인적으로 전무후무한 인물입니다. 네, 정말 타고난 전설적인 인물이고, 이렇게 연구를 잘하는데 대중소통도 잘한다? 예를 들어 비슷한 사람인데 킵손 박사님이 계시죠. 예. 정말 훌륭한 연구를 잘하고 노벨상을 탔어. 근데 이분이 소통도 잘해요. 누가 그 영화 만드는데 본인의 몇 년을 써요. 어떤 과학자도 그렇게 안 해요. 네. 근데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인 거죠. 근데 그런 분들도 정말 정말 태어나기 힘든 분들이에요. 네. 저도 노벨상 강연자분들 강연을 많이 들었는데 대중과 소통 잘하는 노벨상 수상자가 많진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감안하고,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터잖아요. 네. 엄밀히 말하면 저는 칼 세건 같은 분하고는 될 수조차 없죠. 요새는 더 겸손해져서 그냥 과학 애호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애호가? 저 그러니까 그냥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이죠. 아니 뭐 실제로도 연구원이셨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과학자가 아닙니다. 저는 과학 애호가고. 과학 애호가. 아무튼 여러 가지 생각 있지만 중요한 거는 칼 세건이 잘생겼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제가 알기로 주부 시청자가 그렇게 많았대요? 주부 팬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어. 그 정말 이 칼 세건의 그런 여러 가지 이 인류의 이런 걸 딱 들으면은 막 이제 와, 이게 매매로 되는 거야. 그 사람의 철학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생각이. 저분은 철학자인 것 같아. 아, 철학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네. 예. 또 많이 했던 게 외계 지적 생명체 찾는 SETI 프로젝트를 주도했어요. 이건 이제 집에서도 이런 걸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소프트웨어 같은데 이제는 좀 많이 열렸어요. 네. 과거에는 국가 주도로 했었고 뭐 영화 콘택트도 그렇잖아요. 국가 예산을 받아서. 네. 근데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지고 너무 낮은 확률이 되고 이러니까 아예 민간 개방을 하기 아꼈다 뭐 이런 식으로 갔고. 근데 칼 세건이 외계 생명체 탐사에 대한 기준 자체를 최초로 만들었죠.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외계 생명체 탐사 쪽에서 다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또 이제 칼 세건이죠. 나사 화성 탐사 계획인 바이킹 계획의 총책임자를 맡았었어요. 네, 그래서 이 사진 이제 캘리포니아 데스밸리에서 바이킹 착륙선 모델입니다. 네, 모델이랑 같이 찍은 사진이고요. 되게 작구나. 그렇죠. 요 정도죠. 요 정도인데 이 화성에 대해서 우리가 얻어낸 웬만한 결과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칼 세건이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때 전부 얻어낸 것들은 다 칼 세건이 했고, 얻기 위한 힌트도 전부 칼 세건에서 왔어요. 그 다음에 훨씬 더 많은 탐사를 해서 우리가 화성에 대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이제 얻어낼 수 있게 됐죠. 칼 세건이 그 이런 정말 사이언스 목적으로 한 탐사, 행성 탐사 미션에도 정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아이디어를 낸 분입니다. 이분이 첫 번째 아내세요.
생물학자 린 마걸리스 박사님이신데 이분 자체도 정말 우수한 진화 생물학자세요. 세포 내 공생설 들어보셨어요? 네. 세포 내 공생설을 이분이 주장하신 분이세요. 네. 뭐 미토콘드리아가 만든 맞아요, 맞아요. 그 바이러스에도 네. 그러니까 그 세포 내 공생설을 처음 주장하신 분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는 측면들도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비주류였던 세포 내 공생설을 주류로 바꾸는데 큰 기여를 하신 분이세요. 훌륭하신 네. 과학자시군요. 그래서 이제 세포 내에서 핵의 지배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이 메커니즘이 있다. 이게 혁신적인 거거든요. 네. 근데 조금 말년에는 약간 음모론으로 좀 빠지신 분이세요. 9.11 테러에 대해서도 좀 이상한 말씀 좀. 아, 그럼 그때까지도 살아계신. 예, 예. 되게 오래 살았었네요. 그렇죠. 예. 아들 그 도리언 세이건 이분도 이제 생물학을 하셨어요. 두 번째 아내입니다. 네. 린다 잘츠만. 네, 그래서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게 보이시죠? 저기 보이저에 실렸던 네, 보이저 탐사선에 실린 골든 레코드의 지구의 위치와 인간의 모습을 그린 분이세요. 대단하신 분이시고 그 잘츠만과 사이의 아들 닉 세이건 그 닉 세이건 같은 경우가 골든 레코드에 들어간 영어 인사말을 녹음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 보이저 프로젝트를 할 때까지만 해도 두 번째 부인하고 같이 계셨던 거다? 그렇죠. 그리고 중년이 되고 나서 이혼을 했죠. 세 번째 부인이 사실 제일 유명해요. 그분 네. 다큐멘터리 같이 만드신 분? 네네. 이게 매력 있어요. 보면은 굉장히 그러시네요. 멋지시고 보이저 탐사선에 실린 골든 레코드 제작에 관한 일을 하다가 칼 세이건을 만나게 됐죠. 아, 그러면 두 번째 부인이 그림 그리고 세 번째 부인으로 그렇죠, 레코드 그렇죠. 한 거야? 네, 그러다 보니까 만나게 됐죠.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애매한 게 좀 슬퍼요. 그러니까 칼 세이건의 두 번째 부인 린다 잘츠만 있죠. 네. 근데 린다 잘츠만의 친구가 앤드류안. 앤드류안이 세 번째 부인? 네, 세 번째 부인. 네, 그런 상황인데 또 앤드류안이 누구의 애인이었냐면 칼 세이건의 친구의 애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침 드라마네. 그렇죠, 그렇죠. 결국 내 친구의 애인이었고 내 아내의 친구였던 사람이랑 바람이 난 거죠. 그래가지고 슬픈 이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앤드류안과 칼 세이건은 또 좋은 또 그들만의 행복한 길을 또 갔는데 칼 세이건이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가장 사랑한 사람이다. 앤드류안이. 코스모스가 이제 앤드류안에게 헌정하는 네. 책이었죠. 그리고 앤드류안이 칼 세이건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환경운동, 사회운동들 같이 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영혼의 약간 동반자, 영혼의 동료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고 코스모스라는 책 그리고 코스모스라는 다큐멘터리 자체에 큰 영향을 끼친 게 바로 앤드류안입니다. 네, 그래서 다큐멘터리 시나리오에 공동 작가로 참여를 아예 했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칼 세이건이 죽고 나서 그가 이루지 못한 꿈도 앤드류안이 이어받아요. 그래서 꾸준히 후속작과 다큐멘터리 기획을 하고 지휘를 하고 이런 역할을 앤드류안이 계속 했고 정말 칼 세이건과 많은 거를 공유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분은 칼 세이건의 인류애를 세상에 알리는 거를 정말 목표로 많이 했었고 저분도 굉장히 멋진 분이시고 그러니까 칼 세이건이 결혼을 여러 번 했을지 몰라도 아내분들이 다 훌륭한 분이셨어요. 그러네. 네. 그리고 특히나 세 번째 부인은 칼 세이건이 정말 정말 영혼을 바쳐서 아주 의지했던 분이고 말년까지 굉장히 또 좋은 시간을 보냈고 그리고 그 둘 사이에 딸이 태어납니다. 샤샤 세이건이라고. 이분이 이제 쓴 책이 왼쪽에 있는 책이에요. 우리 이토록 작은 존재를 위하여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이 책의 서평을 리차드 도킨스가 썼어요. 리차드 도킨스 어떤 스타일인지 아시죠? 아, 알지. 까칠한 네. 사람 아니야? 독설가예요. 독설가고 뭐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잘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분이 서평 썼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좀 안 좋게 썼겠구나 했는데 이분이 쓴 서평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책의 저자가 칼 세이건의 딸이라는 걸 몰랐다고 해도 만약 이 책을 읽고 나면 누가 칼 세이건의 딸인지 알게 될 것이다. 이거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 문장은 샤샤 세이건의 책을 극찬하면서 칼 세이건까지 극찬하는 거야. 저는 이 문장 듣고 소름 돋았어요. 아까. 그리고 심지어 이걸 리처드 도킨스가 그렇지. 남겼어. 그 독설가가. 그러니까 아마 샤샤 세이건을 굉장히 아끼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그 서평에 이런 말을 했죠. 삶의 기쁨으로 진동하는 사랑스러운 책. 네, 저 책이. 그래서 정말 그 책 제목이 이토록 작은 존재를 위하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작은 존재지만 굉장히 사랑받을 수 있을 만한 소중한 존재다라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인류애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쓴 책인 것 같아요. 네, 그 딸. 네, 딱 그 어릴 때 모습인데
14살 때 칼 세이건이 백혈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아, 일찍 돌아가셨구나. 그러니까, 14살 때. 네, 되게 어릴 때 돌아가셨죠. 근데 이 당시에 그 아버지한테 죽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칼 세이건이 그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뭉클했어요. 왜냐면은 과학자다 보니까. 그치. 거짓말 하긴 어렵고. 거짓말을 못해요. 어. 그러니까 보통 저런 상황에서 딸이, 14살짜리 딸이 아빠 죽지마 이러면은 약속하겠다. 나가 절대 죽지 않을 거다. 그럴 텐데 그런 말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보겠다. 그러니까 그것부터가 칼 세이건이 정말 진성 뼛속까지 과학자. 그런 것 같아. 나 그런 느낌. 근데 그거를 딱 저도 들으니까 뭉클하더라고 진짜. 아, 정말 천성 과학자다. 어쨌거나 이 칼 세이건은 샤샤 세이건에게는 그 우주적 관점을 알려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주가 넓다는 걸 알면서도 네.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기억해라 이렇게 가르쳤대요. 그리고 샤샤 세이건의 호기심을 항상 격려하고 예, 보통은 이제 뭐 호기심이 있으면 상대를 별로 안 하잖아요. 어릴 때. 근데 항상 격려하고 아무리 복잡한 개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했다. 아.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자기에게는 정말 큰 행운이었다. 긴 시간을 보내지 않았는데 그 유년 시절에도 정말 많은 영향을 준 거예요, 저 칼 세이건이. 그리고 이분이 안 바빴겠습니까? 그렇죠, 세상에서 많아. 가장 바쁜 사람이었을 텐데. 그러니까. 예, 인지도도 엄청나게 많은 그렇게 바쁜 사람이 딸이 이상한 질문을 했을 때 절대 무시하지 않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 설명을 했다. 얼마나 딸을 아껴 썼는지를 좀 알게 되는 구간이고.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 샤샤 세이건한테. 예. 만약에 아버지를 다시 만나면은 어떻게 할 것 같냐? 아버지가 자기에게 해준 것처럼 자신의 어린 딸에게 우주를 설명하는 장면을 가장 보고 싶다. 자기가 겪었듯이. 아, 좀 뭉클하더라고. 감수성이 있는 패밀리다. 칼 세이건은 돌아가셨지만 칼 세이건의 이런 여러 세상을 보는 관점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든지 인류에는 영원히 유전자를 통해 남아가고 단순히 그냥 이 직계 가족들만 이걸 나눠가는 게 아니라 코스모스라는 책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수많은 인류가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의 이 가치관을 공감하며 살아갈 겁니다. 이게 너무 멋있는 거고. 여기까지가 이제 칼 세이건에 대한 이야기. 네. 아, 이건 뭐 거의 코스모스 책 표지 넘긴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 이게 칼 세이건의 그 연대기를 다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이 정도로 좀. 근데 저는 오늘 되게 재밌었던 게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이 세 번 결혼했다는 거는 저는 몰랐던 사실이고 그런 거 있어요. 건축가들도 우리는 맨날 그 건축물만 보잖아. 근데 그 사람의 비하인드 개인사를 들었을 때 되게 재밌어. 이 사람의 건축도 더 이해하게 되는 것 같고 아, 이 사람이 인간적으로 이런 사람이구나가 더 이해가 되면서 이 사람이 만든 작품이나 이런 것들도 더 이해가 되거든. 칼 세이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코스모스랑 가볼까요? 일단 코스모스 서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앤드류안을 위하여 이것도 굉장히 멋있게 여러 가지 조금씩 다른 문법으로 번역이 되는데 가장 FM은 이제 공간의 광막함과 시간의 연거에서 행성 하나와 찰나의 순간을 N과 공유할 수 있었음은 나에게 하나의 기쁨이었다. 요거 좀 더 멋있게 막 하면 이런 거 광활한 우주, 무한한 시간 속에서 당신과 함께함을 감사하며. 아, 이게 서문이군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서문만으로도 이 책은 소장할 가치가 있다. 맞아요. 이게 제일 유명한 서문이잖아요. 정말요. 그래서 여기 일단은 250여 장의 사진과 일러스트가 들어가고요. 여러 가지 문체들도 기가 막히고 묘사도 기가 막혀. 그런 것 같아. 본인 이야기도 많아가지고 저는 일단 잘 읽혀요, 책 자체가. 맞아. 너무 좋았고. 얘는 도대체 전 세계적으로 몇 판이나 찍혔을까? 이거는 천만 부. 그거 이상 찍혔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천만 부가 판매됐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밖에 안 돼서 우리나라에서만 100만 부 이상 팔렸을 것 같은데? 천만 부라고 하는데 일단은 책보다도 다큐멘터리가 진짜 7억 명이 봤대요, 다큐멘터리. 와, 일단 책 제목을 잘 지었어. 저것도 사실 없던 단어는 아니니까 되게 오래된 단어거든요. 근데 저거를 책 제목에 쓰는 것 자체가 책 제목을 잘 지었다기보다 이런 제목을 쓸 수 있을 만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예를 들어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책 제목을 아무나 못 쓰잖아요. 근데 그런 책 제목을 딱 지으면 사실 별 제목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그런 제목을 쓸 수 있을 만한 권위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교수님께서 책을 쓰실 때도 네. 다른 이름 필요 없어요. 그냥 건축 딱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도 유현준의 건축 이거 괜찮지 않아요?
노벨상 받으면 할게. 그러니까 근데 교수님이 예를 들어서 뭐 퓰리처상을 받으시고 막 그런 상황이면 건축. 아 그럼 진짜 멋있다. 어 끝나는 거야 그냥. 그냥 진짜. 그냥 끝나는 거야. 어.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런 제목이 제목을 잘 지었다고 해서 이런 제목을 지을 수 있을 만한 위상을 갖춘 사람이었다. 전 이렇게 좀 보입니다. 네, 대단한 그러네. 것 같아요. 이 책 제목에 대한 것도 제가 이따가 살짝 말씀드릴 거라서 네. 이게 네, 이제 2013년에 새로운 판본으로 출시된 코스모스입니다. 요거에는 지금 보시면은 With a new forward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앤드류안과 닐 디그레스 타이슨이 머릿말을 추가해서 새로운 판본으로 출간한 거예요. 네. 머릿말을 닐 디그레스 타이슨과 앤드류안이 추가하고 여러 가지 조금 이렇게 보완을 해가지고 새롭게 나온 게 바로 저 코스모스입니다. 우리나라 번역서 네, 이 홍승수 교수님께서 번역을 하셨어요.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님이시고 2019년에 75세 나이로 별세하셨습니다. 네, 저도 정말 존경하던 천문학자셨고 홍승수 교수님을 존경하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너무 원로로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기신 분이신데 그 코스모스 내에서 정말 멋진 문장들을 또 많이 만들어내셨어요. 근데 코스모스를 번역한 이후에 칼 세이건 자체를 다시 보게 됐다. 그리고 이걸 번역하면서 그동안 자신이 받았던 과학 교육 자체를 다시 되돌아보게 됐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과학 대중화에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홍승수 교수님 개인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온 책이다, 코스모스가. 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코스모스라는 게